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떨려서 소맥은 한잔 해야겠다고 했어. 아, 말해봐요. 가득 차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졸라 맛있을 것 같아. 졸라 맛있을 것 같아. 매운 거 아니니? 먹어보고 얘기해줘. 졸라 맛있겠다. 김치? 어, 김치 맛있어. 근데 솔직히 김치 맛있으면은 고소하지. 안 잘랐구나 이거. 너 그러다 면 천장에 붙는다. 이거 먹을 거 같다. 야, 도현이 옷에 대한 얘기가 졸라 많네. 할머니 옷. 아니, 아까는 제주도 갔다 해서 인사를 꼽는데 뭘 입어야 돼? 벗어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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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나요. 이 새끼 샘폭탄이야, 가만 있다. 못다게 기재. 바실패스 돌이야. 바실패스. 바실패스. 맥주 먹어. 목 막힐 때 맥주 먹는 거야. 도현이 존나 씹히고 있네. 잘 쪄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는 사람들 쪄르. 어머머, 잘한다. 망했대 뭐. 누나 대가리 딱 생겼는데 뭐.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매워? 불향 맛있어. 그렇게 안 매워. 너무 과한가? 야, 맛있게 먹어. 잘해, 잘해. 맛있니? 맛있어? 약간 떡졌어. 떡졌으면 여기다가 그거 보세요? 맥주 살짝 넣어. 떡김치를 먹었어요. 그냥 먹을게. 유미님 생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유미언니 고마워. 도현이 천천히 많이 먹으래. 아, 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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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 쉬어. 또 쉬어. 뭐라? 이거 있다. 다 못 먹을 것 같다. 아, 또 미스. 더이 잘생겼대. 너 잘생겼대. 누가? 멋있는 사람. 역시 믹업하시네요. 기억해 주겠어. 네가 기억하면 어떻게 보면 돼? 인사들은 인사를 잃은 거야? 존나 웃겨. 너 이쁘단 댓글이 많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찾기. 무서워 진짜. 천장에 붙였다가 너무 무서워. 올려보고 이제 살겠다. 응, 아니. 아, 복귀가 이거 이거 먹다가 이제 이거 막국수 천장에 붙겠다 이래가지고 그때서 뭐 무서워 죽겠어 진짜 붙을 것 같아. 어머 너 존잘이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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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닭다리가. 어? 역시 닭 닭하면은 닭다리지. 참 힘들겠다. 너도 끼워 맞추냐고. 옆에 귀여운 남자는 누구 진짜 제 스타일이야. 무슨 난리가. 인기 만점 뭐 뒤집어지지. 매니저 잘 된 줄 아세요. 어머. 뭐라고? 매니저 잘 된 줄 아세요. 진짜. 네가 진짜. 갑질까지. 억세가지고. 그래 이웃은 좀 아니야. 하나 해볼까? 나 어떻게 약간 그거 같아. 식당 가면 어서 오세요 발판 같아. 그치? 표정. 살 때마다 쳐다봐. 조심해라. 무섭다. 쫓겨날 걸.
미안. 야 진짜 도현이 뒤에다 큰 맞춰 대면 존나 웃기겠다. 어머니 나오셨다. 도현이 어머니. 야 도현이 옷에 대한 얘기가 존나 많네. 할머니 옷, 할아버지 옷. 아 슬퇴 돌부자. 그 약간 그거 같아. 식당 가면 어서 오세요 발표하는 것 같아. 그치? 내가 사준 니트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이뻐요. 난 명품인 줄 알았어. 받고 싶어. 이뻐요. 다들 땀 흘리고. 사우나인가? 발로 날려 빼. 너무 이뻐. 난 참 저렇게 이쁜 니트는 또 처음 보네. 어머, 얘 너 고기를 뜯어서 상추 뜯겼으면 어떡해. 니가 토끼야. 안돼. 무슨 일이야. 뭐야? 뭐가 반대예요 이러는데? 응? 뭐야? 뭐랬는데? 이래봐. 도현아. 도현아 26살인데 누나 괜찮아? 이랬더니 제가 반대예요. 제가 반대예요. 아, 즉석 피드백 까야지. 아 배불러 이제. 나도 끝났는데 이거 때문에 나도 몇 점 더 먹는다. 야 이거 족발 어떡하냐 이거 남은 거. 좀 집에 좀 싸가라. 싸가서. 와 씨. 어 어서도 배가 차지. 아 나 이거 정리 어떻게 하냐. 머리가 안 돌아가. 김치를 다 모을까? 김치를 다 모아서 통에 넣을까? 반찬통에? 그리고 전구지도 따로 그냥 넣고. 전구지도? 부추. 아. 청양고추 다 빼고 청양고추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쌈은 아 저기 족발은 여기다 해가지고 그냥 봉지 싸가지고 넣어놓고 그럼 될 것 같은데? 어 나는 또 방송해야 되니까 여기서 더 많이 못 먹어. 아 배불러. 아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배불러 지금. 얘 지금 난리가 났어 여기. 먹어. 아니 먹으라고. 아니 여기 슬슬 우리네 정리하기. 다 먹은 건데. 나 다 먹었어. 아니야 더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채연이도 있고. 어머 또 깻잎이 냄새가 좋네. 또 드셔야지 그럼. 오늘 가려는데 깻잎이 좋네. 깻잎인 줄 나 지금 봤어. 아니 백김치도 맛있어 백김치. 아 배부른데 진짜. 아, 또 이게 냄새 좋아 한님 저게 맛있어 한님. 심심해서 한님 뭐 언제 이거. 이거 뭐는 거야? 이거 뭐 샀어? 어 여기 있으면 되잖아. 아 깻잎 맛없다. 육만 좋았네. 깻잎 말고. 누가 보면 원래 나는 체력대회야. 이거 부추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맞아. 비빔밥으로 계란 올려가지고. 부추는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내일 그냥 밥 비비면 되지 뭐. 안 먹는 저 너무. 그 뭐야? 이거 안 깎는. 어, 야 깻잎 부리라. 아유. 의승실을 부려. 부리라. 아유, 야 이거 부리라. 아유, 아유 징그럽다. 너무 힘들었어. 소주. 한잔 드릴게요. 먹을 땐 행복하지. 먹을 땐. 정리하는 게 그렇지. 이거 많이 남았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근데 야, 저거 어떻게 담느냐? 엄마 한 달요. 한 달치 한 달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짜리 하나 안 시켰어야 했는데 그럼 딱 맞았을 건데. 다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데? 대짜리 4개 시키는데 얘 모질릴까? 응? 이거는 내일 겉절이 하고 이거 내일 밥 비벼 먹고 이거 라면에 먹고 이것도 라면에 먹고 끝이야. 그럼 됐어. 요거는 이제 딱 먹을 수 있어. 반찬통에 넣으면 되고 그거는 하면 되고 우선은 하나씩 가지고 나가자. 왜냐면 방송을 계속 해야 되잖아. 맞아. 테이블을. 그러니까 오케이. 커튼 D
사이드에 술병 임포스터가 숨어 있어요, 이 친구.